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자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양심의 가책을 넘긴 죄, 하나님만 남아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의 흔적을 지워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묵은 은혜가 아닙니다. 묵은 것, 오래된 은혜, 그것은 이제 퇴색해버렸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참 새로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감각이 없는 병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두 번에 걸쳐서 볼 겁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오늘은 감각이 없는 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자세히, 병을 다루기 때문에 병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병까지 다루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이 더 중요하죠.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에 걸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영접 안 하시면 저도 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저만의 아주 그냥 중요한 조치를 취하면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나요. 여러분 귀한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 오늘 예수를 다 영접하세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절을 산산수훈, 그래요.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그것이 마태복음 산산수훈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닐까요? 왜 따라다닐까요? 아니,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병 고치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려고 막 따라다녔어요. 보려고 따라다녔어요. 세 번째,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또 그중에는 구경 삼아서, 구경 삼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막 갑자기 하던 일을 놓고 막 구경 가듯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중에는 정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때문에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저 뒤 맨 뒤에 들어오신 어떤 분도 아마 예수 말씀 따라서 쫓아온 분일 거야. 뒤늦게라도 들려온 거 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뒤덮고 따라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 전역을 다니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1세기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나옵니다. 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 여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자기만 섬기는 자기 교회로 갔다, 기도원에 갔다. 다 예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필요는 같은 것이지요. 믿습니까? 사람의 필요는 같은 거예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수억 년 전이나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적도 없이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흩어져 버리죠. 자기의 유익을 왔던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니까 그냥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려다니고 떠나다니는 사람들은 남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궁중심리라고 그래, 그거를. 왜? 시장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가게 되지 않아. 볼 일도 없는데 그리 가. 다른 거 보러 왔는데 그냥 가고 싶어. 저 왜 그렇게 사람이 모여있을까? 가고 싶어. 이걸 궁중심리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가 음식점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맛있는 것 같아. 갑니다. 여러분, 옛말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걸음을 지면 장에 왜 가? 밭으로 가야지? 장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런데 남이 장 가니까 나는 걸음을 지고 장에 가는 거야. 여러분, 걸음 지고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들고 왔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심리적 작동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를 수도 있어.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지만 어디 사이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가 괜히 이렇게 펴져. 나는요, 어디 교회 다녀야? 어느 교회 나가야? 어디가? 자기가 큰 사람 같이 말해. 신앙의 실체는 형편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신앙의 실체는 형편없는데, 자기가 마치 큰 교회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마치 큰 사람 같은가 봐. 아이,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것, 신앙의 질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연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녀서 어쩌라고? 다 오래 다녔어요.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속에 축적된 것이 불신앙이면 불신자인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축적됐으면 생명으로 나와야지. 아멘입니까? 수십 년 축적됐고 수십 년 이게 축적됐으면 나와야지. 그냥 그 사람에게 축적된 건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 없음이 축적된 거예요. 수십 년.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람의 본질, 본 믿음, 신앙심, 영성, 성숙함 이런 것들은 사이즈 큰 교회, 사이즈 큰 거 연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동차 살 때 연식 얼마 안 된 거 찾잖아. 그냥 연식하고 상관없죠. 아멘. 신앙은 처음 와서도 그냥 성령 충만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그걸 보고 아이고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아멘.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야.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병 고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물질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좋아서 마구마구 왔던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 온 것은 좋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놀랍고도 축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병 고치러 왔던, 무엇 때문에 왔던, 물질의 이득 때문에 왔던, 얻어먹으러 왔던, 뭐 했든 교회에 온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예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이 병고침도,
물질적 이득도 축복도 여러분 건강도 예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와야 돼요. 여러분 궁중들의 모임이 있지요. 교제가 있지요. 교회 가니까 행복해요. 교제가 있어요. 즐거워요. 모임이 있어요. 서로 나눔이 있어요. 서로 도움이 있어요. 공개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나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와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참신자가 되어서 참신자가 되어서 예전 같으면 아유 저 사람 같지도 않아 하던 사람이 아주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입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와중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와야 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오면서 끊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유 난 죄가 많아서 안 해요. 그냥 오세요. 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약간 여기 찔림이 좀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든자가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가 오는 거예요. 왜? 부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새 사람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세요. 가난한 자들 다 오세요. 병든 자도 오세요. 고통받는 자도 오세요. 세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자도 오세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그 와중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신자가 되죠. 참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환자 이야기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환자를 크게 부각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 속에 초라한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매 눈길을 돌릴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부각을 시켰을 때에는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무 관련이 없다면은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뭔가 뭘 가르치시려고 이 나병 환자를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못쓸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못쓸 것, 정말 버려야 될 못쓸 것 오늘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운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못쓸 것, 그 못쓸 나병, 그 못쓸 것 찔립니까? 고치면 돼요. 괜찮습니다. 아멘. 담대히 나왔어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먼저 나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 같은 거예요. 문둥병. 여러분, 이 현대에 와서는 이 병리학적으로 한센병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그 나병의 질에 대해서, 한센병 질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더 이게 아주 그 고약한 거예요, 나병이. 오늘은 나병으로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 그래요. 이 부정한 건데 일반인과 가족과 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병인 것이 드러나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모든 병 부정한 사람이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다 하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곳에서 격리가 돼야 돼요. 모든 곳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이죠. 이 저주죠.
그래서 옛날에 나병 문둥병을 천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병 그래요. 고칠 수가 없어요. 천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풍토병 때문인데 풍토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를 많이 이렇게 대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을 처리하고 규정하는 어떤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게 레위기 1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기록해 놓고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나병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고치기 어려운 거. 오래 잠식된 것, 뭐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고통,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의 특징을 쭉 살피면서 영적인 병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서 갈 겁니다. 이 병은요, 잠복기가 깁니다. 나병은요, 잠복기가 상당히 길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자기가 병이 들었어도 모른 채 수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 병이 촥 발병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병도 그렇잖아요. 이 잠복기가 길다 이 말은 이 드러나는 실제, 그 실제가 드러나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한참에 드러나니까 잘 몰라. 그래서 이 말은 인큐베이션 피리이드라는 말인데 인큐베이터 생각하면 돼. 인큐베이터. 아기가 이렇게 아직 미성숙으로 나오면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션 피리이드는 뭐냐 알품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품는 거야. 알이 생겨지는 거야. 여러분 그 육신의 병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속에 이미 육신의 병이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존재하죠. 조금 근원이 생겼다가 암도 1기, 2기, 3기, 0기 이러잖아요. 그 씨앗이 탁 생기는데 쭉 자라서 나중에 처음에 몰라요. 자기 모르고 자라요. 그러다 나중에 그 실체가 쑥 드러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복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드러나면 여러분 만성이 될 때까지 만기가 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 폐암 말기 뭐 어느 날 그냥 키키키 하고 뭐가 좀 이상해서 가보니까 말기야. 그리고 그전에는 왜 안 됐어? 안 드러났어. 잠복기가 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육신의 병만 잠복기가 길까요? 정신적인 병도 잠복기가 길어요. 정신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우울증.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증은 심리학에서 볼 때 부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사고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다 부정적이야. 그냥 다 싫고 뭐 이런 그런 패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순간순간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이게 탁 생겨가지고 스크래치가 탁 생겨가지고 고개 탁 내갖고 슬퍼. 우울한 게 기분이 딱 다운돼. 여러분 이게 우울감이 올 때는 이미 점검해 주세요. 뭐 이상이 생겼어요. 내 심리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점검해서 이거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우울감을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울감을.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탁 그렇게 탁 되면은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 신경증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 그래서 심리적인 것은 심리로 고쳐야 돼. 병원 가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우울증 약 먹어서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깊어져요. 우울증 환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 그래요. 병원 가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라. 그냥 안정을 시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병원 가서 약 먹더니 나중에 쫙 왔을 때 더 심해진 경우를 제가 봐요. 또 여기 우리가 현대 많은 병이 있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신경세요. 신경이 약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경이 예민해서 나는 누가 말하면 안 돼.
자유신경이 안 간 거야. 여러분, 이런 병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못 다룰 때, 이것을 잘 못 다룰 때 자기가 심리적으로 긴장이 되고 막 증상이 성품으로 나와. 성격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정신병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유약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이 다들 신경증, 신경증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문제를 바로 보고 그것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병원 가서 약 먹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심리적 병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강도가 다르겠지만은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강도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냥 충격을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해서 마음에 가시가 다 꽂혀서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심장에 비수가 됐어. 팔을 꽂았어 막 이러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내가 내 심장에 비수가 꽂혔어.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한이 돼 비수가 꽂혔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것들이. 이것은요, 빨리빨리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빼는 조그만 가시 같은 거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혀져서 이게 좀 없어지지만 비수가 꽂혀 있다든지 어떤 그냥 큰 스크래치를 받으면요, 이거는 깊게 가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기억 속에서. 기억 속에 안 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잊은 것 같지만 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또 생기면 그게 다 올라오면 또 그때 딱 이게 나중에 그 아주 악한 성품으로 나온다든지 다른 성격으로 나간다든지 이래요. 이것을 꼭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오랫동안 잠적되어 있다가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되든가 아니면 거친 성격으로 형성이 되든가 꼭 질려버리는 성격으로 흘러드는가 막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되든가 누가 뭐라 그러면 절절절절 울고 불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 자기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도 막 벌써 눈물부터 쏟아지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다 그렇게 그 성품으로 나오는 거야. 그 기질로 나오는 거야. 이거를 고치셔야 돼. 여러분, 약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경병은 정신병이 아니지만 심리적인 것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리를 잘 다루고 이 심리를 잘 만져줘야 돼요. 그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정신병이어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자기가 유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려. 누가 뭘 해줘야 돼. 날마다로 해줘야 돼. 그리고 건드리면 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피해버려. 저 사람 무슨 말 하면 또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덮었으니까 그 사람을 피해버리는 거야.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어도 그 사람 또 울고불고 할 거니까 아유 관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조금 섭섭한 말만 하면 막 울고불고 막 눈이 뚱뚱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저희를 왜 이렇게 울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 가봐야 수년 동안 시간을 낭비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면 그 사람이 그런 생활을 계속할수록 점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 이상한 성품, 그냥 다른 것만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삶의 유익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것들 빨리빨리 이걸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오늘은 여기에 중점이 아니고서 그 개념만 다뤄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혼의 병도. 아멘입니까?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영혼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병도 처음에는 악성, 재성, 육성에서 와요. 악한 거를 좋아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 죄 짓는 게 좋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막 폭력하고, 그냥 뭐, 그냥 막, 막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잠식하고 있죠? 자꾸 인간의 욕망,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는 미혹이에요. 내가 무엇에 자꾸 끌려가는 거야. 내가 무엇에 자꾸 끌려가. 욕심으로 끌려가. 미혹으로 끌려가. 갖고 싶어 끌려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이죠. 여기 욕심이 미혹으로 나와요. 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되고. 이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에는 안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는 일이 생겨버리나, 그의 영혼이. 감각이 없어져버려. 믿음이 없어져버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악성과 죄성과 육성이 있죠. 욕심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쌓이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망해지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잉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 쌓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을 잉태하면 생명을 낳죠.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생명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입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자꾸 없어지지 않고 쌓이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될 일이.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심성이 이상해지든지, 성품이 이상해지든지, 꼬이든지, 영적으로 축복을 못 받든지, 받은 축복도 놓치든지, 맨날 그 모양 그 땅으로 살든지, 믿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내가 원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영혼이 강건해지면 정신도 강건해지고, 온전한 성품이 되고,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정신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는 육신도 병이 들어버려. 믿습니까? 영혼요. 잠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원인자가 우리 속에 잠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복기가 길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복하고 있는 기간은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는 기간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불신앙이 잠복하고 있어요. 불신앙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고 안 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를 더 보면 이 병은요. 신경계통을 마비시켜서 전혀 무감각해지죠. 육신의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니까 이 손과 발이 잘라져 나가도 몰라. 아프지가 않아. 우리는 이거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병도, 우리의 죄악의 병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죄를 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무뎌지고 무뎌져서 감각도 없어요. 자기 영적으로 무엇이 무너져 나가도, 영적인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아무렇지 않아. 감각이 없어. 왜 그런지도 몰라. 자기의 삶이 막 무너져가고 우리를 중심으로 축복,
재물,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무슨 자식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도 몰라. 결국에는 자기에게까지 가. 주변부터 정리하다가, 주변부터 무너져 나가다 결국에는 자기가 무너져버려. 그때서야 깨달아. 자기가 무너진 후에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기 속에 믿음의 대를 세워서, 아멘입니까? 믿음의 대를 세워나가세요. 대가 센 여자를 어떻게 이겨? 아이고, 세상적으로 대 센 여자들 보면 다 보이잖아. 그럼 그 사람, 아유, 저기 나한테. 보면요, 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대 세지 마시고, 믿음의 대를 세워! 어휴, 바보 멍청이 같이. 잘난 척 세상에서 해봐야 그거를 이기는 건 신앙이 이겨버려요. 대를 세워야죠. 믿음의 대를. 믿음의 대가 없으니까 맨날. 아,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긴 한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를 세워나가세요. 신앙의 대를 세워나가세요. 강해지세요. 믿음이 강해지세요. 굳건해지세요. 이 내면이 굳건해지세요. 신앙의 내면이 굳건해지세요. 자기 의지가 굳어버려가지고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도록 주는 의지예요. 자기 의지를 맨날 나 불신앙에 쓰고 있어. 자기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는 일했어. 자기 의지를 날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 얼마나 굳은지, 그 의지가 얼마나 굳은지 도대체 목사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의지의 대는 세우면서 신앙의 대는 없어. 그게 어디 가도 신앙의 대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야. 신앙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대를 세우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허물어져야 알겠어요? 무너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늦은 거야. 무너져버리면 늦어, 못 세워. 자기 신앙의 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나마 그쯤에서 자기 신앙을 확 개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신앙 개혁을 쫙 해서 세워나와서 그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을 누적시키고 믿음의 참복기간을 가져서 나중에는 축복에 창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멘입니까? 맨날 남탓만 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해준다는 둥. 목사가 어느 성도를 기도 안 하겠어요? 목사가 어느 성도에게 신앙생활 못하라고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축복입니다. 하지요. 어휴, 참. 세 번째, 이 병은 보기가 싫어지고 보기 싫은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재성에 가득하면 보기에도 얼굴에 다 나타나. 나타나 안 나타나. 입 주변으로 도끼가 나타나고 눈 안에 눈에 안맥이 막 도끼가 나와. 주위가 쫙 차고 있어요. 이런 말과 행동이 교만하게 일어나지요. 맨날 빈정대고 비웃고 비판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고집이요. 아주 강팍해서 안 들어. 자기 의만 세우는 거야. 안 들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어휴,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 보여.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심술과 오기가 많으면 얼굴에 다, 그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나. 귀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이런 데로 다 나타나. 얼굴 모양에 다 나타나. 심술부터는 툭 해갖고 얼굴에 보여. 어느 날 내가 딱 오늘 뒤를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어우, 참 얼굴에 다 보이는구나. 여러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균형을 잃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꼬챙이같이 맞춘 사람이 있어요. 이 죄가 그 사람을 착하고 죄만 짓고만 꼬챙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어떤 무속의 영들을 가지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꼬챙이처럼 막 안 먹어. 꼬챙이처럼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막 비대해지고 불균형해지고 몸이 막 일그러지고 비대해지고 비대칭을 이루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 죄가 가득하고 죄를 자꾸 짓고 죄를 자꾸 짓고 그 불신앙으로 탁 차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자꾸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음란의 영과 귀신의 영과 속임수의 영과 거짓의 영과 자기 의를 드러낸 이런 영들, 이런 교만한 영들이 역사하면요. 이상하게 냄새가 납니다. 비릿함.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체취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똥냄새, 오줌냄새 다 있어요. 똥 싸고 나면 똥냄새예요. 그건 씻으면 돼요. 목욕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영적 그 사람의 영적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이거,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냄새는 악취가 나고 비릿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둠의 냄새죠. 악취가 나, 악취가.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맑어요. 우리가 봐도 알겠잖아. 맑고 그 정신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무색, 무취,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신선해. 아멘입니까? 그런 에너지로 계속 말씀의 에너지로 기도의 에너지로 쌓여있기 때문에 신선해서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저 세상에서 그렇게 죄성으로 악성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기도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걸 쫙 끌어들여버려요. 놀라운 이 사형 이야기를 듣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쫙 아는 거예요. 내가 참 냄새 많이 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쑥 지나가도 끌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명한 부흥 강사님들한테 기도받기를 원했고 그분들이 자기 오기,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왜? 그 능력이 그걸 끌어내니까. 믿습니까? 그 능력이 그 집안의 악기, 그 탁한 기운을 끌어내니까. 그 능력이 그 악기를 잡아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축적되고 말씀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누적되고 바로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유 참.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죄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양이 없어져요. 모양이 없어집니다. 옛말에 생긴대로 논다는 말이 있어요. 생긴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믿습니까? 알잖아요. 참 생긴대로 산다. 보기에도 그렇더니 저 행동도 그러네. 그 말하는 거 보니 그러네. 생긴대로 논다. 있어요. 여러분 심술이 맞고 질투가 많은 사람 막 눈으로 입으로 막 안기가 탁 해갖고 딱 보면 눈에서 안광에서 안기가 나오는 거야. 그게 그냥 도끼가 쫙 쌓여요. 그래서 눈으로 쏜다 그러는 거야. 눈을 겨봐 한번. 왜 쏘지 이러잖아. 이 암기가 쫙 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싫지?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독한 죄에서 온 그 독한 게 싹 들어가 상대방에게 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그 힘이 약하면 그게 내가 뭐야?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영혼의 스크래치.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잖아.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한 사람, 아유, 저희 왜 그래? 아무렇지 않아. 오케이? 성령의 보호막이 딱 돼가지고, 이게 스크래치로 되질 않아. 착 스치고 나가버리지. 믿습니까? 아유, 참, 이거 경험해봐야 돼,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준 거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이 다 그렇게 축적되고 누적된 사람은요 이 피부도 단맛이 납니다. 싹 핥아보세요. 보통 피부에서는 짠맛이 나게 돼 있어요. 짠맛이 없앤 뭐 이거 짠맛은 노폐물이 이제 피부 밖으로 나왔으니까 짠 기운이지만은 그것이 다 써놓은 게 피부를 착 해보면 단맛이 납니다. 맑고 투명하고 믿습니까? 무색 무취가 되는 거예요. 무색무취 다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향이 나와요. 향이 장미꽃 향기 아주 향이 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보면 이 병은 천천히 앓다가 죽어요. 앓다가 죽어요. 법률적인 범죄는 금방 알 수가 있고 잡히면 형벌이 있지만은 이 영혼의 병은 금방 알 수도 없어요. 불신앙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불신앙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그런데 점점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드러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누적되고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영혼의 병이 쫙 깊어져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을 소멸한다고. 성령의 불을 소멸되니까. 불 소멸시킨다 그래요. 소멸시키는 것은 불을 꺼뜨리는 거야. 성령의 불을 자기가. 꺼뜨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 어둡잖아. 모르잖아. 답답하잖아. 무뎌지잖아. 이게 모든 게 그 어둠 속에 다 있는 거야. 어둠에 싹 모든 것이 다 있어. 안 보여. 안 들려.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심령이 얼마나 답답해. 깜깜하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이 좋아. 환한 불빛이 좋아. 아유 불빛이 좋잖아. 불 켜면 막 어우 좋아 그러잖아. 집에 가서 오늘 밤 꼭 경험하면서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 몇 시간 있어봐. 답답하잖아. 얼른 불 켜면 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실물 교제인 이 나병을 통해서 구약에서 많이 이 나병을 다루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나병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너희들의 영혼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아이고 영적인 또 문둥병이 들었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한 죄악에 빠졌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낫게 되는 모든 과정은 죄가 심한 우리의 죄인들이 구원 얻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께 나왔어요. 사람을 채치고 나오죠.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고쳐주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여 나 좀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나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자기의 필요 때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몹쓸 병에서 좀 고쳐주세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이 못된 습관 좀 고쳐주세요. 못된 이 언어 습관 좀 고쳐주세요. 이 못된 죄의 습관 좀 고쳐주세요. 이 몹쓸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불신한 의심 좀 고쳐주세요. 이 잘못된 사상 좀 고쳐주세요. 아멘? 이 종교적 의식 좀 고쳐주세요. 오늘 고침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를 볼게요.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요. 모세를 우리가 잘 알아요. 모세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고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형님이 평소에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분이라 모세는 또 같은 형제라도 다 기질과 성품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말솜씨가 좀 없어서 막 걱정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네 형 말 잘함을 내가 알아.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형이 너를 돕게 될 거야. 근데 누나도 아주 이 동생을 지금 이제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강력한 이 예언의 기름이 막 흘러서 누르니까 그 옆에서 일하던 이 누나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막 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인 시커먼 여진 구스 여인인데 피부색이 좀 검은 여인을 아내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막 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더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이 언어를 보세요. 지가 얘기를 하면서 지 오빠까지 끌고 들어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냐? 이렇게 역정머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론이 그렇게 역정모에 가담을 했으면 아론도 문둥병이 걸려야 맞아. 근데 아론은 아무렇지 않고 이 누나만 문둥병에 걸려버려. 그 즉시로. 죄는 언제나 누군가를 찾아서 썩싹썩싹 끌어내 같이 묶이려고 그래. 지 불평하는 거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대고 하면서 끌어들이는 거야. 누구누가 그러던데 아,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잖아. 누가 이러던데 하면서 믿습니까? 끌어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아론은 내비두고 모세만 아니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죠.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부수 여인 치행계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대본 나오잖아요. 아, 구수 여인을 취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실 텐데. 이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예언을 하시더냐? 우리에게도 했잖아. 교만한 거죠. 믿습니까? 모세의 강대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버리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다. 본인에 도전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그게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 치안 사건은 빌미일 뿐이야. 구실이 될 뿐이야. 그곳을 빌미 삼아 도전하는 거야. 믿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언젠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구실이 없어서 못하잖아. 어느 날 구실이 생겼은 것 뿐이야.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꼭꼭 하고 있는데 구실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구실이 그 구실을 잡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요. 늘 구실을 찾아서 도전하는 일이죠. 그 권위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하게 그 주권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문둥병이 그 즉시로 들어버렸어. 믿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로 만난 우리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를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니라.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5장 27절 보니까 재물의 욕심이 들어가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누군가 병을 고쳐줬는데 지가 가서 지가 재물을 다 달래서 지가 취하고 감춰 속임수를 쓰죠. 그랬더니 문둥병이 싹 들어버렸어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마음이 이제 막 이 왕권이 강해지고 이제 좋아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가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 즉시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즉시 들었어요. 즉시. 그래서 그날부터 왕의 직위를 하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면 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고 방관하고 교만을 떨면 그 즉시 괴로움이 임합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즉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에서 자기 속에서 누적되어서 잠적되어서 커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다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만 즉시 임할까요? 저주만? 축복도 즉시 임해. 아멘입니까? 축복도 즉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축복도 즉시 임하면서 그것이 누적돼서 언젠가는 큰 축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즉시 그 행위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즉시 임해서 누적됐다가 나중에 큰 축복으로 아니면 저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 영락교회. 김광식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신앙이 얼마나 부족. 저마다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서로 시골에서는 노릇 서로다가 막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지금은 다 기계화됐지만 옛날엔 소가 재산이고 큰 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람이 열 사람이 일할 몫을 소 한 마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번 빌려주면 열 마리 값에 사람 열 사람이 일할 노임을 소가 받아와요. 소 하루를 빌려주면.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이 막 장로님 오늘은 주일이라 장로님 쉬시고 장로님의 소도 오늘 쉬고 있으니 나 좀 하루 빌려주세요. 제가 열 배를 노임을 드리겠습니다. 효정이 뭐라고 했을까?
전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된다. 포도 써야 된다. 왜 안 되대? 열 배를 준대는데?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축복이 와 그래가지고 열 배 소를 가지고 열 배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이야? 왜 안 돼? 이미선 집사님 왜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 소두셔야죠. 오늘은 주일인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소두셔야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덜투덜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손은 들었어 그 말을. 아이고 내가 장로를 만나가지고 진짜 주일날 탁탁 쉬고 주일날 탁탁 쉬고 너무 고마워. 내일 아침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실수하지 않고 졸지 않고 밭을 갈고 힘을 써서 깊게 밭을 갈아야 되겠다. 했을까 안 했을까? 소도 다 알아들어요. 고마운 우리 장로님. 내일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아마 그 소를 빌려줬으면 세상에 저는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남의 집에 보내 이 돈 열 배를 맞췄다고 하는 초장로가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삐뚤빼뚤 삐뚤빼뚤 성질이 나서 응? 소가 갈면 매만 실컷 맞고 오고 매만 실컷 맞고 이놈의 소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매 맞고 밥도 안 줄 것이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쉬어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쉬어! 쉬어야지!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가 주일성수 개념이 희박해지고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가 11조 개념이 우스워진 게 있어요. 2000년대부터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에서 나온 이런 응? 신학을 한 사람들 그런 목사들에 의해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던가. 그런 개념이 팽배해지면서 신앙생들이 다 퇴색해지고 기울어져가고 한국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세요. 언젠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이 아마 다루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이상한 신학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 휘젓고놓고 자기 이론으로 자기 결론으로 다 섞어놓고 팽배니까 그 사람들이 교계의 중요한 요직에 차지하면서 커지니까 그 사람의 말도 커지고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다 기울어서 다 딸려가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여러분 벼락을 쳤으니까 지금 공직자들의 이런 게 다 드러나고 개인적으로 아마 다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주님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즉시 축복이 즉시 즉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누적시키시고 이것에 잠복시키세요. 내 안에 누적시키고 잠복시켰다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안 되고 와서 무슨 목사가 기도를 해서 안 됐느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몇 년씩 어쩌다 한두 번 안 나오는 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2년 3년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안 다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목사들이 강력해져야 이런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건면도 하고 덜리기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말은 나가서 나 성령 옛날에 받았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신디? 새 기름 받으세요. 묵은 은혜가 아니라 새 은혜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병같이 흉하게 잡혀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로 나와 고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가 결국에는 흉한 물고리 되어버립니다. 환경이 흉한 물고리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모두가 꼬집어 보십시다. 내게 지금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내 양심을 꼬집어 보십시다. 여러분 양심을 꼬집어 보세요.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아직도 무뎌 있는가 아직 꼬집히는 부분이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가 찔림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주일 성수를 귀히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돌에 맞아 죽어도 이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당시 이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곳에 오면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맞아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께 나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